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발의되면서 장애계가 환영의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장애인 권리 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연대는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발의에 환영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지원 제공과 완전한 사회참여 등을 담아낸 법안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탈시설과 장애 등급제 폐지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달 2일 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 추진을 확정했으나 여전히 장애계의 눈길은 따갑기만 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장애 등급제 폐지가 예산에 묶여 진통을 겪었던 만큼 자칫 졸속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장애계의 환영 입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사회 참여를 담아냈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입니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관련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실질적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기회의 등등 이 모든 원칙들이 장애인 권리보장법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오롯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넘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장애계도 이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시혜와 동정회복, 장애인 복지법에서 당당하게 권리의 시대로 장애인 권리보장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착검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을 향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